오랜만에 아 작년 5월달에 오고 지금 처음 왔구나. 하여튼 비가 오랜만에 작년 아 5월달에 오고 한달 만에 맨해튼 비치 왔습니다. 참고로 1년 전입니다. 2023년 3월 2일이에요.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, 그때 한 달 동안 누워서 쉬다가 이렇게 왔는데, 야, 역시 오기 잘했습니다. 역시 주요수입니다. 참고로 맨해튼 비치 와서 풀영상 7분짜리 1년 전에 미리 올렸고, 이거는 다시 다른 사진이랑 그때 그 영상이 없는 비디오 다 편집해서 올렸습니다. 와, 딱 선셋 타임이 왔습니다. 딱 맨해튼 비치 도착하자마자 해져가지고 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. 죽여주죠. 너무 아름답습니다. 파도도 이쁘고 서핑하는 사람도 많아요. 3월인데도 그래도 서핑하는 사람 꽤 있었습니다. 너무너무 이쁘죠. 맨해튼 비치 도착했을 때 언덕에서부터 풀영상은 1년 전에 올렸습니다. 10분만 아니 내가 좀 졌습니다. 탈도 라구나 비치 가기 전에 이때는 라구나 비치 가보기 전이었습니다. 라구나 비치 가보고 한 달 전이었는데 라구나 비치 가기 전에 최애 바닷가가 맨해튼 비치였습니다. 아 피썸 비치도 있군요. 고양이 초코 안고 데려왔습니다. 애들한테도 바다 보여주실 거세요. 우리 애기들 1개월 전이지만 진짜 이날 너무 예뻤습니다. 이날 기억나네요. 우와 뛰어들게요. 영상 편집하는데 또 가고 싶네요. 아 이제 영상 안 밀리도록 잘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오오오오 와 와 알았어. 알았어. 언덕은 PV 왼쪽 팔로스 베르 쪽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제 해도 지고 이제 추워져서 이제 옆에 좋아하는 여기 오게 됐습니다. 야 얼마나 이쁘면 이 유리창 사이로 비춰질까요?
진짜 진짜 이쁘죠. 딱 1년 만에 왔습니다. 와, 여기서 또 피어 내리기 전에 죽여줍니다. 기가 막히죠. 이 아저씨의 바다 선셋 너무 이쁩니다. 네? 어제 그냥 이런 깔끔하지 않고 이런 야자수 나무 뷰. 너무 너무 이쁘죠. 아, 또 바다 가고 싶네요 이제. 이 야수와는 더. 다음 편은 여기서 바다 보면서 식사하는 영상입니다. 영상 끝.